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글리코가 가득한 여자 황선미, BPD 황선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직 미술학원 원장이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플랜B로 맨하테크 사업을 하다가 글리코를 만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억대 연봉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 글리코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 안에 글리코가 있는데 여러분 글리코 글리코 들으셨을 텐데 글리코를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들으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글리코가 뭘까?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글리코라고 하면은요. 1996년도 지금부터 30년 전쯤이죠. 그때 맨하테크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맨하테크라는 회사가 처음 세계 최초로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를 발명 아니죠? 자,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화를 해서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 후로 7년 후에 2003년도에 MIT라는 공대에 MIT 공대 아시죠? 거기서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10가지 신기술이 있다고 발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글리코믹스. 글리코믹스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후로 9년 후에 나스의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스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여기에서 앞으로 21세기의 인류 건강의 양대산맥은 글리코믹스와 줄기세포 분야라고 했어요. 나스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락스 아니고요. 나스예요. 자, 이게 무슨 회사? 뭐 여기가 뭔데? 혹시 무슨 어떤 데인지 궁금하시면 제가 잠깐 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나스는요, 200명이 넘는 노벨 수상자들이 조직위원들로 구성된 그런 미국 최고의 과학 검증 기관이라고 해요. 사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이 장소에 노벨상 받으신 분한 분만 계셔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200명이 넘는 그런 과학 검증 기관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인류의 건강 양대산맥은 글리코믹스와 줄기세포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줬어요. 그러면 글리코믹스가 뭔가 여기에 두 번째 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빨간 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 기초하여 엠브로토스를 빼고서는 글리코 바이올로지 당 생물학에 하기 어렵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나의 작은 회사를 이거가 오롯이 여기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대단한 글리코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글리코가 뭔지 그 전에 자, 여러분 우리가 글리코 하는데 우리 몸이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땠어요? 밥잘 먹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내가 먹은 밥이 내 몸이잖아요. 옛날에는 탄단지라고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저희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를 100년 전에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비타민이라는 건 지금 다 아시죠? 그런데 100년 전에는요, 비타민을 몰랐대요. 그런데 비타민이라는 게 100년 전에 알리기 시작했지만 과학자들이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 아이도 그래요. 엄마, 나 피곤해. 비타민 좀 줘. 이렇게 할 정도로 비타민이 너무 많은 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한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저희 채식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가 나한테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채식주의자들이 생기면서 건강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자꾸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기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뭔가가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쯤 30년 전에 우리 맨하테크가 발견한 글리코 영양소가 이 우리 건강에 정말 우리 몸에 가장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글리코 영양소가 과연 글리코 영양소, 아까는 또 글리코 바이올로지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글리코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당 영양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팔당, 또 당사슬, 글리칸, 섬모, 8개의 탄수화물, 또 세포털, 촉수,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말하는 글리코는 이 모든 게 같은 글리코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황선미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뱃속에 저를 가졌을 때, 와, 황선미 있다! 이러지 않으셨죠?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저희 남편한테 가가지고, 저희 남편이 아니군요. 저희 아빠한테 가서, 여보, 내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 같아. 아기도 저예요. 아까 파리의 여인. 그 안에 저희 다 아기야 그랬죠? 그것도 저고요. 저는 또 아이들의 엄마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황선미 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학원 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원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뻐세요 학생 뭐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그게 다 저예요. 황선미라고 안 불렀다고 해서 제가 아닌 게 아닌 것처럼 글리코의 명칭은 아까처럼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자, 그러면 이 글리코가 어디에 있느냐? 뭐 글리코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 몸은요, 일단 건강과 관련된 거는 글리코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몸은 사실 오장육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제 오장육부 중에 어딘가 아파요. 제 몸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 저기 병원에 가면 뭐 하죠? 조직 검사하죠. 저희 오장육부는 조직으로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건강하다는 건 뭘까요? 내 세포가 건강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게 우리의 큰 열쇠네요. 자,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말 무슨 혹성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까불까불하는데 이 위에 세포 하나를 보면 그 밖에 뭔가 머리카락 같은 게 흔들리는 게 보이세요? 얘가 뭐냐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하나 뜯어서 봤더니 뭔가 동글동글동글한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바로 글리코예요. 근데 아까 세포가 우리가 옛날에는 동그란 줄 알았지만 저렇게 머리카락처럼 세포털이 있다는 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함으로 근데 세포털이 보니까 여기 하얀색이 보면요. 인지질이라고 해요. 인지질이라는 기름 덩어리 위에 여기 노랗게 뭔가 갈색처럼 덩어리가 있죠. 세포털이 그냥 그 인지질 위에 있는 게 아니라요. 뭔가 본드 같은 게 있대요. 그게 단백질 위에 이렇게 세포털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요 세포털이 붙어 있는데 요 세포털이 뭘로 이루어졌나 이렇게 봤더니 글루코즈, 갈락토즈, 만노즈 막 8개의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이 2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탄수화물이 다 뭐 살찌우고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 8개가 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당 영양소거든요. 이 8개가 글루코즈, 만노즈 뭐 이런 것들이 조 당을 이루고 있어서 조 당의 열쇠처럼 있어서 당사슬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조 털, 아까 저기 보이는 흔들거리는 저 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당사슬이 하는 역할은 자, 우리 세포 속에 세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단백질이 3개가 필요해. 나는 그렇게 세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백질을 제가 100개를 먹었는데 저는 이 단백질이 100개가 지나가도 저 세포털이 없으면 단백질을 끄집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3개가 필요한데 내 저 세포털이 없으면 인지 단백질인지 뭔지도 몰라가지고 얘가 얘를 잡아가지고 내 몸속 내 세포 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슬은요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물에도 독소가 있대요, 여러분. 물만 마셔도 체하잖아요. 그 독소나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면역작용, 방어를 하고 또 걔네들을 부시는 그런 면역작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글리코라는 게 세포털이라는 걸 지금 보셨는데
우리 신경세포나 코세포나 어디를 봐도요, 저렇게 세포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다 모든 곳에 세포털이 있는데, 혹시 맨 마지막에 혈관벽이라고 보이세요? 혈관벽도요, 혈관도 동그랗게 생겼는데 얘가 무슨 세포야 했는데, 그 세포에도, 그 혈관벽에도 단면을 잘라보니 세포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얘는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사실 그림으로 살짝 보여드렸는데, 맞아요. 정자와 난자예요. 여러분, 우리 난자가 그냥 동그란 줄만 아셨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가 있대요? 이렇게 세포털들이 있대요. 근데 얘네가 아까 섬모라고 했잖아요. 정자가 막 여러 마리가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똑똑한 정자의 세포털과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좋다. 난 너가 마음에 들어. 너가 똑똑하고 너가 멋있고 너무 잘생겼어 하고, 내가 이 세포털로 인지를 하고 얘를 이렇게 내 난자 속으로 집어넣어야지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가 수정되고 저희가 이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똑하지 않은 애가 와서 저희가 세포털이 없어요. 그러면 와도 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래서 요즘에 난임 부부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세포털이 정자 난자에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포라고 하면은 건강한 세포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 보세요. 암세포와 건강한 세포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암세포일까요? 오, 너무 똑똑하시네요. 오른쪽에 보면은 예뻐 보이죠? 사실은 되게 예쁘거든요. 오른쪽에 제 눈에는. 여기 보면 노란 것도 뭔가 껴있고, 그런데 저렇게 염증 덩어리, 암세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털이 저렇게 예쁘게 당사슬이 저렇게 있어야 되는데, 암세포처럼 저렇게 되면은 당사슬이 없기 때문에 쟤는 아픈 세포, 저희를 망가뜨리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여러분,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려면 일단 여러분들 먹는 음식이 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냥 패스트푸드로 음식을 먹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먹었을 때 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딸이, 엄마 저 배고픈데 롯데리아? 뭐 이래도 되나요? 어딘가에서 햄버거 하나 사고 갈게요. 그래서, 그래 먹어. 그리고 카드를 줬어요. 그걸 먹는 순간 우리 딸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자, 여기 우리 딸 세포의 정상 세포는 굉장히 머리카락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먹었을 때참 기분 좋고 좋았어요. 2시간이 흐르니까 세포털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시간, 그리고 또 8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저 세포털들이, 무성하던 아이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우리 아이를 망치는 일인지 저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는 엄지의 제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의사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하나를 보면 저렇게 세포털이 굉장히 많아요. 저게 얼마 정도 있어야 정상 세포냐면요, 10만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처럼 우리가 현대인들은요, 너무너무 세포털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증 세포와 암 세포가 생기죠. 그러면요, 그 세포털은 3, 4만 개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아픈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암 세포나 염증 세포를 봤더니 만개 미만으로 저 글리코, 저 세포털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얼마나 글리코가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겠죠? 자,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는 지부로 표현할게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기 그때 어땠어요? 첫째 돼지가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급하게 막 지었죠. 그랬더니 늑대가 후만 불어도 어땠어요? 그 집이 망가졌죠. 다 무너졌죠? 그런데 저희 몸을 집으로 표현했을 때, 당영양소가 아까 말씀드린 글리코가 기반이 됐을 때, 우리가 좋은 음식, 또 운동, 맑은 공기 이런 걸 먹어야지, 그런 걸 섭취해야지 기둥으로 튼튼하게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또 비나 바람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이 면역이 지붕으로 표현됐어요. 당영양소가 기반으로 단단히 세워져야지 저런 기둥과 또 지붕이 온전히 이렇게 아름다운 집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가 이렇게 봤더니, 8가지, 뉴스타트라고 하죠? 영양이 필요해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왠지 건강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농법이 많이 바뀌고 환경이 오염돼서
농작물들이 어때요? 오염됐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고 먹어도 그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요. 운동은 어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 티코였어요. 근데 슈퍼 티코였어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차를 타고 비디오를 빌리러 가도 저는 그 차를 타고 갔어요. 그때부터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하니 제 몸속에는 자꾸만 몸이 병들고 세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안 마시고 어때요? 달달하고 시원한 콜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제가 섬모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고 햇빛은 어때요?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저희 피부를 파괴한대요.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고 이러기 때문에 햇볕도 온전한 햇볕도 못 받고 또 절제 이거 정말 약하죠. 제가 학원을 하기 때문에 밤 10시에 끝나면 그때서부터 먹기 시작해요. 절제라는 건 저하고 정말 상반된 일이었고요. 저 공기는 맑은 공기를 쐬고 싶지만 저는 또 서울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공기도 그렇게 맑지 않았고요. 또 휴식, 제가 학원을 하고 아이들 엄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쉴 틈이 없는 거예요. 휴식을 할 시간도 없었고 또이 실내에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를 얘기를 하면 믿음이 안 가고 짜증나고 저 사람이 저게 맞을까? 왜냐면 제가 많이 당했거든요. 귀가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불신이 한가득했어요. 그래서 늘 불만이었어요. 근데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환경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팠는데 그럼 여러분 이 여덟 가지가 100년 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100년 전에는 온전했겠죠? 그러면 100년 전에 아픈 사람이 없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100년 전 이야기를 할게요. 자, 숯한 장이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숯한 장은요, 이름 자체에서 들어보시면, 탄식과 근심의 장소래요. 아니, 100년 전에 뭘 그렇게 탄식하고 근심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두 줄로 나란히 서 계신 분들 보이세요? 한쪽은 어른 같고 한쪽은 아이 같죠? 그죠? 왜 저렇게 만나지 못하고 서로 쳐다만 볼까요? 자, 그 100년 전에도요,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전염병이 있었어요. 자, 이분들, 이 어른들 몸에는요, 나병이라고 하죠? 나균이 침입한 거예요. 이분들이 면역력이 좋지 않고 본인들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 거. 왜냐면 이거는요, 전염병이거든요. 공기로도 또,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접촉을 해도 옮는다고 해가지고, 나병 환자들의 아이들이 5살이 되면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보육원에. 분리를 시켜서 아이들이 5살, 근데 이렇게 보는 게요, 한 달에 한 번이래요. 근데 정말 마음 아픈 건, 만질 수도 없고 바라만 봐야 되고 또 이분들은 바람 방향도 되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불어야지만 만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이들은 바람을 등져야 되고 어른들은 바람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것도 딱 15살까지. 15살이 되면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보육원에서 보육할 수 없고 이 섬을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소록도의 숯한장. 그러면 여러분 이 소록도가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의료가 발전이 안 됐고 옛날은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의식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숯한장이 현대로 옮겨왔어요. 자,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얘도 저렇게 보면은 얘도 나름대로 또 세포 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면역력이 약한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포 털이 없기 때문에 얘를 방어하지 못한 거예요. 글리코가 아까 방어한다고 했잖아요. 방어를 못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제2의 숯한장이죠. 전 세계가 숯한장으로 바뀌었죠. 자가격리. 여기 보시면 정말 3년 전의 일이죠. 3년 전의 일이죠. 정말 상상도 못한 격리가 시작됐어요.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부모님 회갑잔치에 갈 수도 없고 또 가장 슬픈 건내 아이와 제가 이제 학원을 하잖아요. 하루는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안 보내서 무슨 일인지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원장님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아픈데 아기가 둘째가 이제 100일이래요.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그 아이를 젖을 먹였는데 젖을 먹일 수도 없고 할머니 집에 보냈는데 애가 밤새 운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탄장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지금 현대판 소록도가 되는 거죠. 전 세계가 이렇게 가족들이 떨어져야 되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까 1996년도에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뭐가 있었죠? 맞아요. 글리코, 엠브로토스가 있잖아요. 자, 엠브로토스는요,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가루로도 나와 있고, 또 이걸 쉽게 먹기 위해서, 이름도 재밌죠? 이지가 붙어서 라이프 이지라는 제품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알 제품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글리코를 만나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한센병이죠. 한센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앞으로 올또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희 제가 클리닉스에 끝나고였었어요. 클리닉스에 끝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 지식이 없었어요. 글리코에 대한 지식이.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 굶었으니 우리 모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뷔페에 가서 맛있는 걸 먹자 하면서 외출을 했었던 때예요. 그때도 코로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저희가 다른 하나의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그러시죠? 그러려면 내 몸에 글리코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저희가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 네, 오랫동안.